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. 간간이 이제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아, 너좀 떴다 놀리고 애들이 그렇게 놀리고 이렇게 아줌마들이 식당을 가면 밥을 많이 주시고 아줌마 그런 팬클럽 예 많이 주시고. 아줌마들이 마늘도 잘 까고 신문 배달하는데 힘든데 밥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밥 많이 주시고 여기 언니 여기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. 그다지 넓진 않은데 여기 포도가 있어. 이게 저희 첫 촬영할 때는 이렇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알맹이도 커지고 막 그런데 저희가 촬영이 끝나야지만 이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못 먹고 촬영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남자 스태프분들 더우니까 등목도 막 하시고요. 이쪽에 있는 토끼가 얼마 전에 새끼를 20마리를 낳았어요. 근데 너무 놀란 게요. 이 안에 자기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새끼를 다 덮어주고 그래서 모성애가 참 너무 감동받았어요. 궁금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요. 왜 드라마의 화제 부분이잖아요. 이렇게 배드씬. 아, 예.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밀인데요. 그 안에 여름에 이렇게 탱크탑 입잖아요. 여자분들 탑을 입고 밑에는 뭐 이런 그냥 추리닝이 있고 그날은 더운데 양말도 신고 있었어요. 오늘 다빈이 언니 의상이 굉장히 편안하신 의상이세요. 정훈이는 워낙 돈이 없으니까 입던 거 맨날 하도 맨날 입던 거 입어가지고 무릎이 다 튀어나왔어요. 아주 창피. 키스씬이 두번 있었잖아요. 네, 레온 씨랑 한번 있었고 또 이제 현우 오빠랑 한번 있었고. 솔직히 네. 우리끼리 누가 더 좋으셨는지 아, 저둘다좀 좋았어요.